마리아나 해구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 해저 드릴 스테이션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6명의 생존자들이 그 안에 갇힙니다. 무너지는 건물과 차오르는 물, 그리고 지구 가장 깊은 곳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물. 과연 생존자들은 수심 9km 아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언더워터는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고립된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들이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SF 호러 영화입니다. SF 걸작 에일리언은 물론이고 팬도럼이나 디센트처럼 이런 비슷한 종류의 영화들의 느낌도 강하게 났습니다. 이런 영화들과 비교해보면 아쉽게도 언더워터는 설정이나 스토리 면에서 신선하거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영화만의 유니크한 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거나 혹은 너무 늦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언더워터의 장점은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레시피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밀실과도 같은 비좁은 공간에서 비롯되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동시에 어두컴컴하고 드넓은 바다에서 느껴지는 공포감을 제대로 살려주었습니다. 비주얼적인 면에서도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고 특히 드릴 스테이션 내부는 서서히 무너지는 위험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와닿아서 몰입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괴물들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에일리언 커버넌트보다 더욱 에일리언 작품 같았고 클로버필드 패러독스보다 더욱 클로버필드 작품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각본이 좋아야지 빛이 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대사보다는 표정과 느낌이 훨씬 중요한 이 영화에서 어떨지가 걱정이 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좋은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또 크리스틴 스튜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배우들도 제각기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뱅상 카셀, 제시카 헨윅, TJ 밀러 등 언더워터에서 SF 호러 영화로서 요구되는 연기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들의 연기 앙셈블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점 외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단점은 바로 캐릭터들에게 깊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배우들의 연기를 칭찬해서 의문일 수도 있지만 배우의 연기와 캐릭터의 깊이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언더워터는 영화 시작과 동시에 드릴 스테이션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식상한 오프닝은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흥미진진한 본론으로 스타트를 끄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즉 우리들이 주인공을 비롯한 생존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생존자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지만 이들에게 애착을 가질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정몰입이 쉽지가 않고 이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심지어 죽더라도 크게 안타깝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공포 그 자체만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는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에일리언이나 디센트 같이 공포와 깊이 있는 캐릭터 모두를 마스터한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언더워터는 1월에 개봉한 공포 영화에 어울리지 않게 상당히 자신감 있게 만들어진 재미있는 SF 호러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홍보가 부실하여 흥행 실패가 아쉬울 정도로 말이죠.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언더워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